건강한 식생활. 아,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데 아주 최고의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산화방지제가 중요하다. 그 산화방지제는 우리 간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리고 모든 식물성 음식에 이 산화방지제가 풍부히 들어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걸수록 그렇게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흔하게 구할 수 있도록 흔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놓으셨다.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측면에서 볼 때 산화방지제 측면에서 볼 때 이 채식이 아주 월등한 건강식입니다. 왜냐하면은 동물성 음식을 주로 먹으면 산화방지제 섭취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암에 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역력이 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균형. 그래서 3대 영양소라면 탄수화물, 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대 영양소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뭐냐 하면 이 탄수화물은 주로 우리 몸에 뭐를 공급하는 영양소예요? 에너지 공급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건물 하나를 운영해도 해봐도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70%는 차지해야 돼. 그 다음에 단백질은 15%, 지방도 15% 정도면 딱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의 균형이 딱 맞을 때 여러분의 세포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육식을 하면 이 균형이 깨지고 맙니다. 예. 네. 어떻게 되냐면, 막 육식을 주로 한다.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가 적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깃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고기로 배를 채우고 나니, 뭐, 밥도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뭐 조금 먹잖아요. 뭐 면이든지 뭐 조금 그 탄수화물 섭취의 비율이 거꾸로 돼버려. 그래가지고 탄수화물 섭취는 30%밖에 안 되고 단백질 지방의 섭취가 이게 합해서 뭐 이게 70%가 돼버려. 이렇게 되면 영양소 균형. 그래서 육식하는 사람들의 영양소 균형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이 어떤 발암 물질이나 환경 오염 물질의 공격을 받았을 때 또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을 때 훨씬 쉽게 암세포로 가버립니다. 암세포.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정상적인 건강한 영양소의 비율을 유지해주면 이 세포가 암세포라도 자꾸 정상세포 쪽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 첫째, 항산화제의 섭취가 많기 때문에 항산화제 섭취가 많아지면 우리 세포 안에서 생산되는 활성산소를 어떻게 다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활성산소가 그 유전자를 손상시키지 않죠. 그렇게 될 때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암 환자이면서 계속 이렇게 채식을 위주로 하지 않고 채식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산화방지제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세포 안에서 생산되는 활성산소를 다 파괴할 수가 없어서 결국 모든 암 환자들의 그 육식을 하는 암 환자들의 건강한 세포들마저도 자꾸 이 영양소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생산되는 세포 안에서 생산되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파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남아 돌아가는 활성산소들이 자꾸 내 유전자를 어떻게 공격을 해서 이 유전자들이 정상 유전자로 회복하기가 힘든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육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채식이 건강식이다. 자, 채식이 건강식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뭐다? 첫째는 산화방지제. 둘째는 영양소의 균형. 자, 그 다음에 이 채식이 유익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동물성 음식에는 없는 것이 또 채식에 있는데 그것은 식이섬유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섬유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섬유질은 그 음식 속에 있는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이 식이섬유들은 우리가 먹어도 우리 인간의 장 속에 들어가서 이 식이섬유를 구성하는 이 탄수화물은 소화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 식이섬유들은 우리가 먹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장 청소를 해요.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우리 그렇죠? 뭐 퐁퐁 뭐 이런 거 세제를 찍찍 짜가지고 어떻게 네? 접시를 쭉 닦으면 세제가 계속 그 품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식이섬유, 섬유질도 계속 우리 그 장벽을 계속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장이죠. 장벽이고 결국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 틈새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틈새. 여기에 찌꺼기들이 많이 끼게 돼. 아시겠죠? 그러면 이 식물성 음식을 먹으면 이 식이섬유가 일로 들어가서 이 찌꺼기들을 깨끗이 잘 닦아줘요. 그럼 이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 그러면
식이섬유가 없는 동물성 음식, 육식을 위주로 하면 저게 틈새 저렇게 끼어 있는 그 찌꺼기들이 식이섬유에 의해서 잘 어떻게 해요? 닦아져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쁜 세균들이 많이 살게 돼요. 그래서 장내는 이 세균들이 많이 살아요. 그 옛날에는 뭐 그냥 대장균 그랬는데 요즘 와서 이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내 세균을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그 대장균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의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장내 세균들이 아주 우리 건강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장내 세균들도 이 종류가 많은데 다 이 균형이 맞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장내 세균의 그 정상적이면서 건강한 균형을 장내 세균들이 이루고 있으면 아주 여러분 건강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 어떤 경우에 균형이 깨지냐 하면 이런 나쁜 찌꺼기들이 많이 껴 있을 때 이 나쁜 찌꺼기들을 좋아하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장내 세균들이 더 많이 살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장내 세균들하고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그 놀라운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내 세균들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을 때 이 그 비만증이 잘 온다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질병에 잘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아주 잘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장내 세균의 그 균형이 맞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삐뚤어지는 경우는 언제예요? 이 찌꺼기가 많이 남을 때죠. 그렇죠? 그거는 어떤 식생활을 할 때야? 육식을 할 때예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장내 세균의 비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고 여러분이 유산균을 어떻게 먹어야 돼.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 유산균 먹은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옛날엔 고기를 못 얻어 먹어서. 그래서 육식을 안 하면은 그 장내 세균에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제 육식을 하게 되면, 이런 찌꺼기가 많이 남기 때문에 나쁜 장내 세균이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 일부러 유산균 같은 것을 먹어줘야만 이제 유산균이 들어가서 여기서 생긴 이런 나쁜 세균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유산균 매일 먹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면 유산균 구태 먹어야 될 이유가 싹 없었죠. 왜? 이제 그 식이섬유, 섬유질이 들어가서 얘들을 어떻게 깨끗이 청소해 주니까. 이제 육식을 하시던 분들이, 육식을 즐겨 하시던 분들이 뉴스타트를 갑자기 하게 되면
조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방구가 난이 나와. 방구. 그래서 이 방구를 우리는 뉴스타트 방구라 그러는데, 이 뉴스타트 방구하고 육식 방구하고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고기 먹는 사람들이 찌개기가 많잖아. 이런 사람들이 방구를 끼면 방구가 소리는 안 커요. 뭐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냄새는 뭐예요? 아주 지독하다. 차에서 누가 그런 육식 방구를 끼면 차 안에서 아주 질색이죠. 그래서 그 육식 방구의 그 방구는 아주 냄새가 좋지 않고 그런데 이 뉴스타트 방구는 차 안에서 껴도 냄새가 안 나요. 네. 소리는 굉장히 커요. 붐. 그래서 어떤 때는 산책할 때도 붐. 붐.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좀 잘 적응이 잘 돼서 잘 가다 보면 그 방구가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뉴스타트 방구는 왜 생기냐 하면 그 이제 이런 육식을 많이 해서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나쁜 장내 세균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제 갑자기 이제 채식을 하게 된다면 건강식을 하게 되면 이 건강식이 들어와서 식이섬유가 따라 들어와 가지고 저런 찌꺼기들을 싹 제거해 버리니까 장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니까 이 나쁜 세균들이 먹을 게 없잖아.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 식이섬유라도 분해를 해서 식이섬유를 잘 분해를 하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 당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뉴스타트 하기 전에 많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가 점점 습관화되면서 이 찌꺼기들이 다 청소되고 나면 점점 나쁜 장내 세균들도 서서히 이 뭐야 지금 그 여건이 찌꺼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더 이상 찌꺼기가 안 들어오니까 여건이 나빠지면 점점 나쁜 장내 세균이 서서히 번식을 덜 하고 해서 축출돼 버려요. 그래서 장내 세균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면 그 장내 세균도 저절로 정상적으로 균형이 맞아져요. 하여튼 뉴스타트를 하면 모든 면에서 다 뭐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이 채식인 이유 1번, 뭐예요? 네? 네, 산화방지제. 자, 2번, 네? 영양소 비율. 3번, 식이섬유. 예.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건강식이 채식이 되어야 될 이유는 분명하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으면 큰일 난다. 이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 고기는 그냥 쳐다만 봐도 암이 재발하는 줄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고기에 대한 증오심은 갖지 말도록 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제가 그 요거를 봅시다. 아프리카에서 이 기린이 뼈를 먹는 놀라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 기린이 왜 뼈를 먹는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 기린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검사를 해보니까 이 기린은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 그 왜 그럴까? 왜 부족할까? 지금 현재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이 공기 오염이 너무 심하고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릴 때 무슨 비가 내려요? 산성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빗물이 빗물이 산성비가 내려서 호수에 물이 자꾸 산성으로 변하고 물고기들도 죽고 그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산성비가 내려서 이 기린들이 주로 먹는 것은 그 키가 큰 높은 나무 가지, 그 아카시아 나무 그 잎사귀들을 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잎사귀들의 인칼슘 성분이 부족해졌다. 그러니까 얘들 몸에도 인칼슘 성분이 부족해진 겁니다. 왜? 토양에 인칼슘 성분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 왜? 산성 빗물이 내리면 이 토양 속에 있는 인칼슘 성분을 어떻게 자꾸 녹여가지고 인칼슘 성분을 부족하게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린은 인이 뭔지 칼슘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은 이 기린에게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지면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밖에 몰라. 우리 인간도 모르고 기린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린으로 하여금 기린에게 필요한 인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죽은 동물의 뼈를 볼 때 하나님이 땡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 땡기게 하는 물질을 뇌세포에서 생산하는데 그것을 NPY라고 부릅니다. Neuropeptide Y 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뇌세포에서 생산이 딱 되면 어떻게 생산돼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그 NPY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탁 켜주면 그 NPY가 생산이 되면 땡겨요. 그래서 기린이 뼈를 먹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한 서너 번 먹고 나면 인칼슘 성분이 보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땡겨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알아서 영양소의 뭐예요? 균형도 맞춰 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게 National Geographic 특집 기사로 났는데 그 아프리카 그 섬에 사는 이런 원숭이들이 있는데 잔지바르라는 섬입니다. 원숭인데 이 원숭이들이 이제 주로 과일 먹고 잎사귀 먹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이 잎사귀는 전체를 안 먹어. 잘 안 먹어.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았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 잎사귀, 이 잎사귀가 이름이 머캄바라는 잎사귀인데 이 머캄바 잎사귀를 먹으러 와요, 애들이. 근데 이 잎사귀, 머캄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 이 원숭이들이 희한한 짓을 해. 안 하던 짓을 해. 마치 기린이 뭐를 먹듯이? 뼈를 먹듯이. 이 원숭이들이 이제 산에서 이 머캄바 잎사귀를 먹고 나면 3m로 내려가서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가. 그 동네로 내려가서 뭐를 찾느냐 하면, 원주민들이 이 통나무를 베어가지고 이 속을 태워가지고 수천 만든 그 숯조가리를 찾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이 숯조가리를 찾으면 이렇게 숯을 먹어요. 다른 때는 숯 절대로 안 먹어. 그런데 뭐만 먹으면 이 머캄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숯을 먹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 참 이상하다.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숯이 땡길까? 그거는 기린과 마찬가지로 왜 뼈가 땡기는지 기린은 알아요, 몰라요? 기린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NP와 유전자를 켜줘서 뼈를 땡기게 하고 뼈를 먹게 해서 이 영양소 균형을 하나님이 맞춰주신 이것도 이 머캄바 잎사귀를 먹었을 때 이 숯을 먹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숯을 먹어야 될 필요는 어떤 경우에 생깁니까? 숯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독소를 흡착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생각에 얘들이 머캄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숯을 먹는 거 보니까 그 머캄바 잎사귀에 뭐요? 어떤 독소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머캄바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독소가 있어. 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맡겨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의 뭐를 믿어요? 우리가 배운 지식을 믿고 사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기린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고 이 원숭이들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참 어린 아이와 같은 순진한 이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자리를 잡는 것이 그게 참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발간되는 The Science News 매주마다 발간되는 그 새로운 과학계에서 어떤 새로운 발견이 있다, 새로운 발명이 있다, 새로운 학설이 나왔다 하면 그거를 딱 요약해서 한 이렇게 잡지를 만들어서 아주 얇은 잡지예요. 한 14페이지 정도 되는. 근데 이게 언제 발간됐냐 하면 1995년 10월 21일자, 이 표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열대어의 한 종류입니다. 이 열대어 그렇게 귀한 거 아닙니다. 뭐 필리핀 여름 가서 스노클링 이렇게 보면 이런 열대어들 쎄 밀리있어요. 밀리는데 얘들이 수컷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놨습니까? Changing은 바뀐다, 나옵니다. 변한다, 변하는 거. Changing sex, 성이 변한다. 예. 네. 깊은 바다 물 속에서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 성이 변한다면 뭐가 변해야 성이 변해요? 유전자가 변해야 성이 변하죠. 성결정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다 여성 유전자, 남성 유전자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남성들은 남성 유전자가 켜져서 발달해 있고 여성 유전자는 꺼져 있는 게 남성이고 여성은 그 반대예요. 그래서 물고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물고기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수컷 한 마리에 저는 이 물고기를 아주 위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20마리를 거느려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하나도 버거워가지고 예, 빌빌하는데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요. 그래서 쫙 자기 암컷 20마리가 딱 있대. 있는데 과학자들이 요 수컷을 쫙 제거해 버리면 희한하죠. 예. 제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암컷 중에 한 마리의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 그래가지고 그 암컷이 수컷이 돼버려. 그래서 과학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유전자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죠.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변질된 암 유전자도 정상 유전자로 복구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다. 네.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예, 네. 이것도 타임지, 예, 네. 그래서. 유전자가 변한다. The epigenetics reveals how the choices, the 선택, 당신이 하는 선택이 어떻게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새로운 학문이 무슨 학문이라고? Epigenetics라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Epigenetics를 한국말로 하면 후성 맞아죠? 후성 그러니까 후천적으로도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또
그래서 이런 동물이나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이렇게 그 하나님 어떤 필요성이 생기면 동물 기린들도 이 산성비로 인해서 인칼슘 성분이 부족해졌다. 그러나 이게 보충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먹고 싶도록 땡기도록 해서 자 먹한바 잎사귀를 할 수 없이 먹었다. 왜? 그 먹한바 잎사귀 속에 존재하는 영양소가 필요해서 원숭이들이 먹었다. 그럴 때, 근데 그걸 먹긴 먹었는데, 그 먹한바 잎사귀에 독이 있다. 그러면 그 독을, 흡수해줘야 돼. 그러니까, 먹한바 잎사귀 뱃속에 있을 때, 빨리, 어떻게, 숯을 찾아서 먹도록 하면, 그래서, 그 독소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이렇게 암세포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몰라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 무슨 암세포가 생긴 줄 다 알고 하나님이 이 T세포들, 하얀 색깔 동글동글한 세포들을 쫙 보내 암세포. 그래서 유전자를 켜가지고 결국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준다 말이죠. 자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모든 중요한 그 생리 현상, 이런 생명 현상, 이런 유전자의 작동 이런 것들은 다 예. 하나님이 그 생명 신호를 보내서 우리 유전자를 켰다가 껐다가 조절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세포 속에는 우리 유전자를 조절하는 뭐가 있는 것 같다? 예? Ghost. 귀신이 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과학자들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냥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영양소의 균형도 하나님이 심지어는 여러분의 무엇까지도 조절해서 입맛까지도 조절해서 다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남자들은 사회, 이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가면 거기에 몰두하는 성질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일에 몰두하는 것이 남자입니다. 그렇죠. 그 남자들이 이제 일에 몰두를 하니까, 이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기린 보고 뭐예요? 뼈 먹어라. 또는 원숭이 보고 순 먹어라. 또는 상구 보고 이상구 보고 뭐 좀 먹어라. 그럼 이 남자들은 그것도 못 알아들어. 왜? 몰두를 안 하니까. 우리는 엉뚱한데 몰두하고 있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그러면 상구에게 지금 옥수수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구 보고 자꾸 옥수수가 땡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는데 상구는 너무 바빠.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는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제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조용하고 편안하고 네, 내 머리가 깨끗하고 어떤 다른 생각이 다른 곳에 몰두하고 있지 않을 때. 그래서 특히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고 있을 때 막 소음이 많고 막 텔레비도 켜져 있고 막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조용하게 뭐 먹고 싶도록 뭐가 땡기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신경을 덜 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상구한테 옥수수를 먹으실까? 에? 뭐라 그랬어요? 에? 그럼요. 마누라를 시켜가지고, 해요. 그 마누라 본인은, 옥수수가 별로 필요가 없어. 근데 마누라가 이제 슈퍼에 탁 가면 옥수수를 탁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고 싶도록 것들 이상하게 사고 싶어.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작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어. 하나님이 그걸 잘 하실 수 있는 때가 있고, 그게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네. 안 되는 때는 어느 때까? 서로 싸워가지고 미워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싸워서 미워가지고 이제 슈퍼에 가면, 이상하게 사고 싶은 게 없어. 그렇죠? 그리고 남편하고 싸워서 남편이 미워지고 이혼할까 말까 이래 싸우면 제일 뭐예요? 나타나는 증세 중에 제일 첫 번 나타나는 게 바깥에서 먹고 들어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슈퍼에 가도 재미가 없어. 왜?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이거는 내일 아침 식사 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살 게 막 보이는데 사랑이 없어지면 살 게 안 보여. 지 먹고 싶은 것만 써. 아시겠죠? 예, 그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 의학은 이게 뜻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 자체가 여러분 우리 유전자 자체가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DNA 코드라고 그래요. 코드. 코드는 글자란 말이거든요. 코드는 뜻이란 말이고 그래서 코드가 잘 맞는다 그러면 뜻이 잘 맞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은 글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DNA 글자예요. 글자예요.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그 유전자 글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 유전자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자, 요게 뭐라고요? 요게? DNA, 돛단배. 그렇죠? 그래서 이 글자가 네 종류의 네 종류의 뭐? 노랑, 빨강, 파랑, 초록. 이게 네 종류의 뭐라 그랬습니까? 잊어버렸죠? 염기입니다, 염기. 네 종류의 염기. 그래서 이 네 종류의 DNA가 이렇게 조립이 딱딱 되어 있는 것이 유전자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유전자의 종류가 A 염기, T 염기, G, C 염기 이렇게 돼서 사실 우리 몸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 몸은 이렇게 예 그렇죠.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안에는 이렇게 코드가 쫙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로 치면 하드 드라이브에 뭐가 10001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야. 아시겠죠? 이 글자예요. 그래서 컴퓨터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은 하드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확대해가지고 그 볼 수 있어요. 보고 그 110111 이렇게 돼 있는 걸 쭉 읽어요. 유전자 의학자들은 이거를 읽어요.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데 A, T, G, C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문장이야. 이게 뜻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 이거는 유방암 걸리지 말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유방암 안 걸리도록 하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유방암에 걸리는 거야. 네. 그 지금 현대의학이 이렇게 디지털식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자체는 디지털로 발전해 있는데 네. 지금 병원은 아날로그로 아직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 이게 글자라면 여러분 글자라는 것이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이 된 그 원인 중에 한 가지 원인도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식 글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알파벳이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글자 없는 나라들이 민족들이 수두룩해 이 세상에. 그래서 글자 없는 민족들에게 가장 배우기 쉽고 효율적인 글자를 보급합니다. UN에서. 그 UN에서 쓰는 그런 민족들의 글자 없는 민족들에게 보급하는 글자 중에 제일 많이 보급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글은 참 배우기 쉽고 예. 그래서 쉽고 조립 딱딱 해서, 응. 그래서 대개 발음을 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글자야.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께서.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만들어주면 평생 가도 없어, 글자. 여러분 중국에 50 몇 개의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글자 있는 민족들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글자 없는 민족들은 서서히 어떻게 돼요? 그냥 한족에서 서서히 흡수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 이 한글도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든 글자일까요? 이것만 봐도 자 글자야 이게 이것만 봐도 우리 인간은 네? 진화론적으로 우연히 형성된 존재가 아니고 뭐예요 계획적으로 프로그램이 돼서 나온 네.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입력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 입력시키려면 글자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세포, 몸을 구성한 세포 안에 그 세포 핵 속에 염색체라는 게, 그 염색체가 하드라. 그 하드 염색체를 열어보면 이 글자가 쫙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 박수! 자, 신기해. 네. 네. 아, 그래서, 여러분. 아, 그래서, 여러분. 건강식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아, 제일 건강식은 뭐냐? 기린에게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할 때는 뭐가 건강식이요? 네, 뼈가 건강식이요. 예. 네. 그러니까 건강식 그러면 뭔가 몸에 좋은 게 있지.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시라 이 말입니다. 건강식이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채식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고기 막 한 몇 점만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막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막 침이 지질 흘러서 옆 사람 먹는 불고기 막 너무 맛있어 죽겠어. 또 한 점 더 먹었어. 그래놓고 아이고 이제 암세포가 속에서 춤을 추겠구나. 그런 뉴스타트를 하지를 뭐요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뉴스타트를 율법주의적 뉴스타트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뭐 고기가 되게 땡기거든 뭐요? 내가 지금 고기가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이 기린 보고 뼈 먹으라고 그러시기도 하는데, 오늘 나보고 고기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하하, 박사님, 그러면, 뉴스타트 해도 술이 땡길 때 먹어도 되겠네. 그거는 다 에? 잡신놈들이 땡기게 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 고기라고 해서 우리한테 무조건 해로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고기를 가끔 너무 땡겨서 조금 먹는다. 아주 조금만 잡세요. 조금만 잡시고. 그래서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나중에 항복해버려요. 에이, 다 집어치고 고기를 실컷 먹고, 고기를 실컷 먹고 죽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고기 맛있죠. 맛있는데 저는 고기가 하도 오래 안 먹으니까 이 누린내가 싫어요. 고기 누린내가 싫은데 이제 그래서 고기를 소고기를 먹는다 할 때는 저는 뭐를 좋아하냐 하면 장조림. 예, 장조림이 기름 다 빼고, 그렇죠? 별로 기름기 없는 고기 가지고 기름 빼고 하면, 그 장조림 그 몇 점 먹어봐야 고기 얼마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면 누가 장조림을 해가지고 또 보내요. 그래서 은근히 그것도 바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조림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이 여러분 우리가 그 2부 세미나 때 계란이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계란을 오랫동안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식당에 가서 비빔밥 시켜 먹을 때도 뭐 계란 빼고 달라. 노른자에는 빼라. 왜?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을 걱정을 하면서 계란을 오랫동안 안 먹었는데 최근에 영국에서 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 많은데 그 희한하게 계란을 먹고서는 콜레스테롤이 잘 안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주 특별한. 그래서 많은 영양학자들이 그거 못 믿겠다 해가지고 연구를 또다시 해보고 또 반복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계란 안에는 그 레시친이라는 그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는 그런 어떤 특수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계란을 건강식에다가 포함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일주일에 한 서너 개 정도는 계란을 섭취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전 계란을 워낙 좋아했는데. 네, 그동안 그 좋아하는 거 못 먹어가지고. 근데 요즘 가끔 계란을 먹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는 말 가운데, 박사님 생선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분이 뭐 꽃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생선 중에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참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레위기란 데를 보면 11장. 자, 물에 사는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사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피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가증한 것이다. 뭐,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비늘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것은 정결한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 무엇을 기준으로 더럽고 무엇을 기준으로 정결한 것일까? 이래서 제가 이걸 누가 연구한 게 없어요. 저 나름대로 저는 성경 말씀이란 것은 이거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과학자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저게 과학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냐? 그러니까 인간이 연구를 안 해봤을 뿐이다. 누군가가 연구를 하면 반드시 이런 말도 과학적으로 뭐예요? 진리다. 라고 믿는 사람이잖아.
예. 그래서 내가 좀 흥미를 가지고 여러 그 서치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암을 공부하다가 그 암에서 발암물질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발암물질 중에 가장 물론 발암물질 중에 최고의 발암물질은 활성산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활성산소 다음으로 가는 그 중요한 악성 발암물질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질산,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발암물질은 두 가지 물질이 합해서 된 거예요. 아민이라는 물질과 아질산염이라는 물질이 합하면 이게 아질산 아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질산염은 어디서 온 거냐? 질산염에서 와. 질산염이 절여지면 아질산염이 돼요. 그럼 질산염은 어디에 많냐? 채소에 많아. 채소 많이 먹으면 안 걸리겠네. 그게 아니에요. 이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은 이 질산염이 채소에 많고, 그런데 이게 질산염이든 이게 절여져서 아질산염이 돼도 이 아질산염 자체는 전혀 발암성이 없어요. 암을 안 일으켜. 그런데 이게 아민하고 합하면 아질산 아민이 돼가지고 아주 독한 발암물질이 돼. 예. 그러면 아민은 어디서 오냐? 아민이 바로 해물에서 와. 예. 해물에서 오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럼 여러 가지 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를 먹지 말라 그래? 네, 비늘없고 지느러미 없는 거. 비늘없고 지느러미 없는 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뭐 게, 새우, 전복, 그다음에 뱀장어 이런 건 비늘없잖아. 그렇죠. 얼마 미꾸라지 이래서 앉는 거는 이제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면 어떤 거예요?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미. 예? 꽁치요? 꽁치는 비늘 없습니다. 예. 예? 예, 네, 숭어, 연어, 우럭, 우럭이나 돔이나, 그건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가 아민 함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연어, 돔, 이런 거는 아민 함량이 아주 낮아. 네?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오징어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민 하면 최고로 높아. 그래서 돔하고 오징어하고 비교하면 200배로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 아질산 아민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야. 경상도 사람이라도
이 뭐 안동, 대구 이런 점잖은 사람들 사는 데가 아니고 우리처럼 뭐예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아민 섭취량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 뭐야? 아, 젓갈을 좋아해. 젓갈. 그런데 젓갈에 넣는 해물들이 전부 뭐예요? 아민 함량이 최고로 높은 거예요. 뭐 새우, 게, 뭐. 예? 그 막 경상도 사람 젓갈에 막 온갖 거 다 넣잖아요. 막 갈치도 넣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치는 뭐예요? 비누룹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이 아질산 아민 섭취량이 많아가지고 이 위암, 간암, 식도염 이런데 걸릴 확률이 높고 이제 그 중국에도 쭉 해안가에 사는 그 해물을 많이 먹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질산 아민 섭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 하나님이 야, 이게 15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2000년 전인가 기록된 건데 자, 역시 뭐예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는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생선이 땡긴다 그러면 아무거나 잡수지 말고 이런 그리고 그 비늘 있고 진느러미가 있는 이 연어 뭐 조기 뭐 이런 것들이 예, 사실은 깨끗한 생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전복이니 조개니 이런 것들은 뭐예요? 더러운 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섬진강 하동 육지에서 여러 가지 더러운 물이 내려오면 그 하동 지역의 강 섬진강 하구에 모래를 파면 조개가 막 나오잖아요. 그 걔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물을 그 더러운 걸 다 흡수해 가지고 바다로 너무 더러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모래를 정화시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전복도 보면 그 유조선들이 이제 그 뭐예요? 기름이 새가지고 해안가에 나와서 햇빛을 받고 그러면 그 기름들이 콜타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위에 콜타리 이렇게 입혀져. 그럼 거기에 전복이 붙죠? 그 깨끗하게 빨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를, 그래서 내가 청소부로 만들어 놓은 거는 너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건 더럽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성경이란 것이 내가 과학적인 입장에서 쭉 이렇게 보면 정말 믿을 만한, 뭐 그 당시에 누구도 말할 수 없었던 그것을 말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건강식 그래서 그런 생선은 여러분 가끔 조금씩 생각나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그래서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유연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 다른 그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 어떤 다른 데 가서 배우면 아주 유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철저해요. 뭐를 몇 번 씹으라든지 뭐 온갖 그 규칙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잡아요. 그냥 좀 사람 사는 거 그치 해야 재미가 있지. 이 재미가 있어야 낫지. 그냥 바들바들만.
질문하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아질사 라멘이 이제 바람 문제. 근데 아질사는 채소에 나오고 라멘은 이제 생선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된장어만 먹어. 장어만. 그러면은 아질사 라멘이 안 되고 라멘만. 근데 뱀장어들은 다 청소부들이라니까. 그럼. 근데 이 비늘하고 지느러미 있는 생선들은 다 깊은 바다에서 플랑크톤 먹고 살고 깨끗해. 근데 뱀장어나 갈치들은 다 그 새우 뭐 개 이런 것들 다 연 안에 살면서 그 더러운 거를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특별한 거 먹어서 낫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거 좋은 게 있다면 제가 여기서 팔지. 도매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소매로 팔면 여러분 그 수입 짭짤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해놓으면 돈으로 수입으로 치면 그거 하면 좋죠. 그러나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의 이 생각 속에 자꾸 좋은 것만 바라보는 그 버릇이 안 고쳐져 가지고 결국은 그런 먹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무엇에는 관심이 없었죠? 생명. 그렇죠. 그 생명.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대충 건강한 식생활을 해가지고 이 영양소 섭취 면에 있어서의 기본 여건을 어떻게 갖추냐. 그래서 먹는 거는 그 먹는 것 자체가 어떤 특효약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있으면 왜 안 해?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건 없고 결국 먹는 거는 영양소라는 생명이 왔을 때 유전자의 생명이 가장 왕성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그 기본 여건 일곱 가지 중에 뭐예요? 한 가지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전에 어떤 분은 이 설탕이 당분에 안 좋, 암에 안 좋다. 뭐예요? 당분 섭취가 너무 많아지면 뭐예요? 그러면 암이 막 이러니까 그러면 박사님 그러면 과일은 암 환자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아니, 그 과일 안에 당분만 있습니까? 그 과일 안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 그리고 과일의 그 향기, 요즘 우리 사과 맛있어, 안 맛있어? 네, 끝내주게 맛있어. 이게 최상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린 과일, 식자재를 상품만 산다고. 그리고 이제 농장에서도 이제 재배를 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사과 먹는 기분이 그게 보통이 아닌데, 그래서 특히 또 사과 속에 있는 당분이 있어. 그걸 과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그 사과 속에 무엇과 같이 있어? 식이섬유와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식이섬유가 당을 쫙 흡수해가지고 우리 장 속에 들어가서 그냥 당이면 당이 그냥 왕창 흡수돼 버려. 그러나 식이섬유에 흡수된 당은 서서히 당을 흡수되게 해서 당이 쑥 올라가지 않도록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놨다고. 그러니까 과에 달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유전자가 켜지는 거지. 아주야게 또 사과 또 당분 있잖아. 먹고 싶어 죽겠는데 이 당분만 싹 빼고 먹을 수 없을까? 그럼 당분 빼면 또 무슨 맛으로 먹어? 그렇죠. 그런 식을 식이요법이라 그래. 먹는 거에 모든 것을 목을 매는 그거를 식이요법이라. 뉴스타트는 식이요법이 아니다. 뉴스타트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이 들어와서 유전자 조절이 가장 이상적으로 되게 하는 기본 여건 일곱 가지를 맞추어 주는 그런 아주 정상적인 삶이에요. 삼겹살 먹는다는 건 이건 완전 비정상이야. 아시겠죠? 삼겹살 먹고 뭐 소주 한 잔 먹고 이제 그게 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철저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다 살고 있으니까 비정상이 정상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암 걸리는 거 정상이요 아니요? 요즘 아마 한 5년 내지 10년 지나면 암 안 걸린 사람 보고서 암 걸린 사람들 너는 왜 안 걸려? 이래서 이상하다. 점점 암 환자가 많아지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생활을 해서 기본 여건을 맞춰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 대강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잘 이 식생활을 건강한 식생활을 해서 확신을 가지고 해도 뭐든지 할 때 그래 내가 과연 이 채식하는 게 이게 건강식이냐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가지고 하면 이게 유전자가 잘 안 켜져.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내가 지금 이렇게 먹는 것이 내 암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기본 여건으로서 영양소를 공급하는 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해서 여러분 생명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꼭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